안녕하세요. 수학과 함께하는 스크래치. 이번 시간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요즘 요리나 빵 만들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요리나 빵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을 텐데요. 저희 반 학생들도 요리사나 파티셰가 꾸민 친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리나 빵 만들기에서도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오늘 배울 문제는 밀가루 3분의 2컵과 밀가루 2분의 1컵을 더하면 밀가루는 모두 몇 컵이나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를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알아봅시다. 학습 활동은요, 첫 번째 활동으로 분수의 통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주는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분수의 통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분이란 무엇일까요? 통분이란 서로 다른 분모를 가진 두 분수에서 분모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통분이라고 하는데요. 분모를 서로 통하게 하기 때문에 통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과 6분의 1을 통분할 때두 분수는 서로 분모가 다른 분수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분의 3의 6분의 1의 분모인 6을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서 4분의 3을 24분의 18로 바꿔줄 수 있고요. 6분의 1도 마찬가지로 4분의 3의 분모인 4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서 24분의 4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분모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24로 같아졌죠. 다음으로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분모가 4와 6인데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이므로 분자와 분모에 분모를 12로 만들어줄 수 있는 3을 곱해서 4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은 12분의 9가 되겠고요. 6분의 1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는 12분의 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각각 12가 되는 분수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스크래치를 통해서 분수의 통분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를 통분해 볼까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다음 그림처럼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분수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분수를 통분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분수를 통분해 봅시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통분해 드려요 라는 말을 하면서 두 분수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있는 분수들은 스크래치에서 난수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분수입니다. 난수 기능을 활용해서 첫 번째 분수는 4분의 9, 두 번째 분수는 5분의 2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두 분수를 통분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야옹 소리와 함께 통분을 하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쉬워져요 라는 말을 하면서 두 분수를 통분해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4분의 9가 20분의 45가 되었고요. 5분의 2가 20분의 8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원리를 활용해서 통분했을까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분수의 분모의 곱을 활용해서 통분해 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렇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서 통분해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두 분모의 곱을 활용해서 만든 통분 프로그램입니다. 한번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7분의 9와 5분의 8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통분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왔죠? 7과 5의 곱인 35로 분모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다가, 다른 분수의 분모인 5를 곱해줘서 35분의 45. 마찬가지로 5에다가 7을 곱해야 35가 되니까 8에다가도 마찬가지로 7을 곱해서 8, 7은 56. 다음과 같이 35분의 45와 35분의 56으로 통분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통분을 하게 되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